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향이람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이람에서 정철호. 실타래처럼 얽힌 번뇌의 고리, 머리를 흔드는 미혹의 늪. 벗어나려고 보동되면 오히려 더욱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러 온 남해 제일 관음성지 향이람. 동자승은 그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해를 바라보는 향이람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봄 햇살처럼 내려와 지난한 겨울의 외투를 벗게 합니다. 언제나 자비로운 미소를 주는 당신, 이제는 그만 속세의 미련을 버리라고 합니다. 바다 절벽에 세워진 4대 관음성지의 하나인 여수향이람. 오늘도 동자승은 자비로운 웃음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햇빛처럼 쏟아지고 세속의 더러움이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바람에, 그저 바다에 맡기면 되는 것을 왜 그리 붙잡고 아우성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치맛자락을 붙잡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 듯합니다. 향이람에서 정초로 실타래처럼 얽힌 번뇌의 고리, 머리를 흔드는 미혹의 늪, 벗어나려고 보동되면 오히려 더욱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러 온 남해 제일 관음성지 향이람. 동자승은 그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해를 바라보는 향이람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봄 햇살처럼 내려와 지난한 겨울의 외투를 벗게 합니다. 언제나 자비로운 미소를 주는 당신, 이제는 그만 속세의 미련을 버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향이람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